그래서 좋아서 좋다고 한 거 아니야, 병아씨가? 안녕하세요. 이방이 가장 토크온에 지금 인기가 많은데. 에? 이방이 가장 토크온에서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아, 뭐 뜨거워, 뜨겁기는. 감자는 아니야. 뭐 아예 아니면 있거든요. 생김자리라고. 다들 지금 둘러싸가지고 손가락질 하고 있으니까 인천 나올때 손가락질 한번 해주세요. 생김자리님 여기서도 개 취급당하고 계시네. 전에 방에서도 이렇게 저런 분 오래 돼지 새끼가 사장님 떼갖고 지금 못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 돼지 새끼가 들어와서 꿀꿀대고 있네. 생김자님 안경에 자물쇠 채우기 전에 덮어주세요. 이거 안경 이미 안경 제가 채워갖고. 아니 토크원에 뭐 국룰이냐? 뭔만 하면 안경 꼈대. 안경 끼지도 않았는데 국룰이야 그거? 뭐 법으로 정해놨어? 안 돼. 뭐 왼손에 안경 쓰실 것 같아가지고. 생김자님 풀타 안경 끼고 계시잖아요. 그래 네 좆대로 얘기해라. 아니 근데 혼자 여기 근데 화가 났어요. 나 화 안 났어요. 지고 있는데. 나도 화 안 났어. 나 원래 말투가 이래. 어, 그럼 다행이네요.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네. 건강하시고 있냐.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너네 인생이나 걱정해. 오지랖 떨지 네, 말고. 파이팅이요. 제가 봤을 땐 생김자리는 평생 토크온 하면서 월세방에서 그냥 돌연 살 것 같은데요? 나 어제도 일하고 왔고 내일도 일하러 가는데? 같이 사회성 없어. 노가락 피러 가시나? 나홀이 그게 네 얘기 아니야? 하시는 건 거예요? 쿠팡? 나홀이 너 그걸로 밥 벌어먹잖아. 아 야가다편 그만 뛰세요. 몸 상합니다. 다른 분들 다 정상이고 한 명만 정상이네. 나오는 이걸로 밥 먹는 새끼가 뭔 이래라 저래라 남 인생 판단을 해? 난 어제도 일하고 왔는데 말 더듬는 내일도 일하고 일하러 가고. 그래서 얼마 보셨어요 어제 일당? 지금 일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때 받았어. 그냥 사람이랑 대화 많이 못하는 직업 같아요 보니까. 아 그래? 네. 너는 대화 많이 하다라고 하죠. 대화 많이 해서 그렇게 저급하면 얘기만 무슨 일 하시길래 이렇게 쌓인 스트레스를 토크온으로 주시는 거야? 끼리끼리 논다고 네 수준에 맞는 친구들하고 네 노네. 수준에 맞는 말도 잘 못하면서 아유. 니는 뭐 말 잘하니? 니 뭐 아나운서야? 니 말하는 거 그냥 다 똑같은 얘기잖아. 병신마냥 남 혼담하고 웃는 생긴자님보다는 말 잘하는 거 같기는 해요. 그래 니들끼리 그렇게 보이겠지. 끼리끼리 논다고 남들 까고 내리고 혼담하는 게 니들 인생이니까. 아니 여기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혀가 달리셨나봐요. 뭐라는 거야 쟤는. 나보다 뭐 내 말 틀린 거 없지? 근데 자존심 진짜 세다. 이제 왠지 이제 나가려고 각문 여러분 그 싸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다 님한테 뭐라고 하면 님한테 문제가 있는 걸 수 있어요. 아 뭐라고 한다고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인이 왔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모든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한다고 내가 잘못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 방에서 미움받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와서 갑자기 막 억울해 끌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남들한테 뭐, 다 불편한 그래. 얘기하고 남들한테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불편한 얘기 안 했는데 딱 그런 얘기했어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 사람들이 님한테 왜 달라들겠어요? 목소리가 불편해요. 네가 처음부터 들어보든가. 봐봐요. 목소리부터 비호감이라잖아요. 네가 비호감이야. 네가 더 비호감이야. 미안해. 패드립 박으셨잖아요. 난 패드립 안 했어. 제 메밀 전병이가 먼저 패드립 했지. 무슨 말씀이세요? 끼리끼리 여기서 정치질하고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개질할 떴는데 그래 봤자 아무것도 안 근데 어떻게 보면 이분한테 이렇게 관심 주는 게 이분한테 어떻게 보면 삶의 양분이에요. 그렇죠. 철저하게 혼자로 놔두고 철저하게 도태시켜야 이런 새끼들도 완전 새끼라니까 지가 이제 인식을 할 텐데. 아, 너 따위 수준의 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세상경을 꺼여가지고. 근데 수준이 그러니까 수준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겠지. 마음껏 네 마음대로 생각해. 나오라. 개구기를 껐나. 발음이 되게 세네. 모래의 돼지 새끼가 꿀꿀대고 있어. 돼지가 챙겨가지고. 그 생김님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사람들이 아니야 전혀 내가 봤을 때 알코올 중독 같은데 저분 약간 나 술 안 마시고요. 네. 술 안 마시는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안 맞네요. 이미 나를 잣대로 평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맞아. 나 술만 안 하고요. 예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다 님천 나올님 말이 다 맞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나 안 맞지도 않아. 왜냐면 중독자 같다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술주정하듯이 계속 남들이 한 얘기에 이렇게 막 이악 물고 이렇게 저 얘기하는 아니야 다른 사람 말에 나 토 안 달아. 네 말에만 토를 날리 우와 코드다. 화났다. 나 지금 너랑 대화하고 있지 다른 사람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거든요. 아 저랑만 대화를 하고 싶어요? 니랑 대화하고 있어요. 니랑 대화하고 있잖아 지금. 뭐가 문제인데 이 방에서 이렇게 미움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뭐 문제 없는데요? 그냥 문제 없대. 패드립하고 이제 싸우니까 이제 주변에서 편들어주고 나 그냥 정치질 당하고 이러고 있는 건데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그래도 토크온 내에서 이렇게 사람들끼리 이것도 어느 정도 그 사회성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사회성이 아 토크온에서 사회성이 필요하구나. 대화를 하고 그러려면 아니 존나 웃긴 새끼네. 얼마나 토크온을 하면 씨가 토크온이 사회생활이라고 하는 새끼 처음 들어본다. 아유 씨발 기본적인 사회성을 있으면은 하긴 뭐 니는 토크온으로 밥벌이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 아, 정신 아 토크온에서 사회생활? 야 우리 코드까지 말아. 사회생활? 안녕하세요. 봐봐 지금 약간 술 주정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남의 말 남의 말 안 들으면서. 네 말 듣고 있어. 잘 듣고 있어. 네가 뭐라 했냐면 토크온에서 사회생활이래. 토크온 있고 사회생활. 아 대단하네. 토크온 사회생활이 아니라 사회생활. 대단하다. 어 사회생활 열심히 해. 나오라. 아유 네 생김잡네. 와 사회생활 아주 잘하시네요 나얼님. 난 말 다 꺾어 제끼고 말하는 게 님인데 뭘 사회생활을 탓해요. 와 사회생활 잘하시네요 나얼님. 나얼님 말 좀 해봐요. 아, 근데 이런 사람 사실 반응 안 해줘야 안 해주는 게 맞아요. 남 깎아내리고 폄하할 시간에 본인 자기 개발이나 하세요. 자기 개발 잘하고 있고요. 운동도 하고요. 책도 읽고요. 인증해봐. 8월 6일에 이제 대충 봅니다. 아니 아니 무슨 책 읽었어요 최근에? 무슨 책 읽었어요? 네. 책 읽었다 하셨는데 자존감 수업이란 책도 읽었고요. 그리고 자존감 수업 그거 베스트셀러고요. 베스트셀러고 베스트셀러 책 다 읽고요. 네. 아니 니들은 모르니까 뭐가 베스트셀러가 뭔지 모르잖아. 당신은 그러니까 내려 약간 님 말하는 게 읽었고. 기저에 깔려있네.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당신은 내를 고칠 수 있다라는 책도 읽었고요. 김기자님 왜 우리 왕따 시켜요? 최근에 뭐 어떤 책이 팔리고 어떤 책이 베스트 책인지도 모르죠. 님들은 항상 토크온 삶에 찌들어 있으니까. 이게 사회생활이니까. 아니 사회생활 하셔야죠 나얼님.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섭다는 아니, 것처럼. 근데 저 사람 말할 때 자기가 목소리 더 크게 하면은 자기가 이기는 줄 아나 보네. 아니 인천이 오늘 아침에 그러면은 세미나로. 서로 대화 좀 듣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시죠. 책도 아니, 읽으시니까. 듣고 있어요. 예, 잘 듣고 있어요. 예예. 나얼님 마이크 잘 키워서 잘 그러니까, 듣고 있습니다. 잘라먹지 말라고. 말 자르지 보니까. 말고 듣고 얘기를 하셔야죠. 네 얘기 듣고 얘기하는데요. 안 듣고 얘기하잖아, 병신아. 누가 봐도 안 그런다는데 본인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거 너 얘기 다 들었어. 사회생활이라며 토크온이. 펭귄님 고소할게요. 토크온이 사회생활이고 또 뭐라 했지? 책 뭐 읽냐고 물어봐서 책 뭐 읽는 거 얘기해주고. 아니 그건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네가 대화의 기본을 못 하잖아 일단. 어떤 걸 기본을 못 하는데? 듣고 말해야지. 사람 말하고 있는데 듣고 있어. 쳐들이밀잖아 네가 말해. 인정을 좀 해요. 듣고 얘기를 하잖아 지금. 자존심 존나 세. 정신 차려. 아, 너나 정신 차려. 네 앞가림이나 잘해. 아, 나 잘하고 있어 근데. 진짜 사람이 진짜 못났다. 괴물이다 괴물. 존나 막혀있어 근데 진짜. 라울님 님도 못났어요. 아니 이런 새끼들 그냥 안 태어나고 휴지로 갔어야 될 새끼인데. 정신 존나 불쌍하다. 어? 운 좋게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면 안 되니? 개벌레 새끼야? 어? 굳이 내 입 더럽혀가면서 씨발 네 수준 내가 입증시켜줘? 좀 사람이면 사람으로 주제에. 태어났으면은 뭐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아요. 생긴 것도 사람답지 않으면서. 불쌍하다 이 새끼 진짜. 그건 인정.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밖에 못 깎아내리는 네 자신을 탓하라고. 아니 외모뿐만 아니라 아니 정작 네가 여기서 입증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네 운동한다 그러고 네 책 읽는다 그러고 네 잘생겼다 그러고 네 일한다 그랬는데 네가 여기 입증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인증 안 하는 거 아니까? 무슨 일 하는지? 니들이 물어봐서 말한 거고. 그러니까 입증시켜보라고. 입증시키면은 말을 안 할 테니까. 인증 못 해야지. 토크온 괴물들 직업 물어보면은 뭐 직업 있다 그러는데 결국 입증 못 시킴. 내 인증 하나 100만원씩 줄 거야? 하나에? 그러니까 100만원씩 줄에.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말이 아, 사실이 될 거면 나 100억이라면 100억 자산가 되는 거 아니잖아. 야 그럼 10만원씩 주면 인증할게. 자격증 뭐 직업 이런 거 다 인증할 때 10만원씩 줄래? 나와라? 그래 돈도 없으면 저렇게 나대. 돈은 있는데 생김자님한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100만원 주는 거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너도 그럼 대화의 맥락이라는 게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100만원씩 주라 10만원씩 주라 무슨 초딩 논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떻게 이런 새끼가 사회생활 할 수 있다고. 난 의심이 들어. 아닌가 나와라 들어봐. 나와라 들어봐. 네가 나한테 인증하라 했지. 저 개벌레 네가 나랑 아는 사람이? 내가 왜 여기다 니한테 개벌레 새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으면 나도 너한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어? 아, 닥쳐.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 마인드가 걔 씹 돼지 마인드네. 용신 같은 새끼 금발. 오래 돼지같이 생긴 것보단 낫지. 아 그러니까 닥쳐. 아이 도전치 말고 용신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살아. 그게 맞아 너한테는. 응 밖에서 무시 안 당하고요. 너야 뭐 여기서 사회생활 하니까 여기 잘 보여야겠지? 토크온에서 사회생활 하니까. 아 존나 찌질해. 말꼬리 쳐무는 거 봐. 존나 패고 싶다 진짜. 존나 웃기네. 나 이 새끼도 약간 전공 페로몬이 흐르는 거 같아. 좋대서 너 던파하지?
뭐래? 이 새끼 전공 아니면 멸공 같아. 야, 너 군대 갔다 왔어? 너 군대 대공이잖아, 대공 나와라. 난 공이 안 나왔어, 임마. 잘생기마 너 군대 갔다 왔냐, 군대. 생긴 것도 대공 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잘 처먹어서 대공이 낫지, 못 처먹어서 멸치보단 나아, 근데. 아니, 왜냐면 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잖아. 멸공 아닌데? 두꺼지 새끼야. 아니, 그니까 겉모습을 다 떠나고 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잖아,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 내가 생각할 땐 니도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정신 차려, 근데 너 진짜로. 진짜 괴물 새끼다. 다 걱정하.. 이제 다 걱정하.. 야, 저 코너에서 욕 처먹는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가세냐? 씨발놈도 아니네. 밖에서도 안 먹고요. 아, 내가 봤을 때 너가 여기서 막 이렇게 필요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분노 표출하는 거 보면은 무시받던 또라이 새끼가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거지, 토크온을. 뭐라는 거야? 이걸로라도 어떻게든지 남이랑 대화해. 하긴 너야 뭐 토크온에서 사회생활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 거지. 와, 말꼬리 잡는 거 봐. 비용신. 토크온에서 사회생활 하니까 한마디를 안 줘, 한마디. 그렇게 생각하겠지. 찌질한 걸로 잡으니까. 한마디를 안 질라 그러네. 장인 같은 새끼 그냥 죽음에 닮아가서. 하드립은 좀 아니다. 아, 나월이 사회생활 잘하네. 그러니까 모두가 손가락질하는데 내가 잘못된 줄 모르는 거면 네가 문제인 거라고. 그 죄송한데. 어, 니들이 손가락질하는 내용들이 합당한 내용들이 아니잖아. 니들이 말하는 게 합당한 내용이면 내가 생각을 하겠지? 근데 니들이 말하는 게 다 개소리니까 내가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 새끼 뭐 계속 하면 말꼬리 잡잖아, 근데.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어. 원점으로 나오려고 배워라는데. 얘기를 하면 맨날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고 원점으로 돌아가고 미용신 씨가 지금 음이나 나가지고 나오려고 대하고 있는데 존나 옆에서 뽑살이 터가지고 뒤에서 응원단 마냥 개지랄 떨고 있네. 응원단이야. 네가 얼마나 한심했으면 옆에 그래. 있는 사람들도 도와주겠냐. 아니, 오히려 개딸리네. 응원단이래, 응원단. 진짜. 평소에 사람이랑 대화 안 해본 게 여기서 티가 난다는 거야, 임마. 네가 여기서 뭐야, 봤을 때는 너는 여기서 네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이 봤을 때는 넌 네가 지금 특이점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토크온에서 사회생활 하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러지 말고 이런 너는... 거에 적응이 되어 있겠지. 저 새끼 나르시시즘이 너무 심하다. 좆된다 진짜. 잡아뜨려놓고 면상에 싹커키 쳐갈기고 싶네. 저 새끼는 생김자라. 니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고요. 생김자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생김자라. 생김자라. 그냥 잠재적 범죄자예요. 님은. 생김자라. 가서 병원 가서 치료 받으시고요. 생김자라. 말해, 듣고 있어. 나 지금 너 왜 뻥 불렀지? 이거 말하라고. 잘 들려, 네 목소리. 아주 잘 들려. 들리면 대답을 해, 이 십장애인년아. 그니까 너는 딸 한 번만 안 쳤어도 안 태어났을 텐데. 병신사. 뭐라고? 진짜 씨발 운명의 장난인가? 저 새끼 맞긴 해? 봤어야 돼. 아, 근데 미안한데 내가 너무나 꿀리는 거 전혀 없고 너무나 다 모든 면에서 나은데. 그니까 입증해봐. 입증해봐. 네가 그런 말 하니까 내 입장에서 그냥 존나 웃기다. 그니까 입증해봐. 입으로 나불 대지 말고. 입증 못 시키지. 못하잖아. 너 방송 켜봐 너도. 그냥 왕따 새끼인데 씨발 저런 새끼가 무슨 사회생활이야. 씨발 말도 안 돼. 투명 채팅창 쳐보면서 대가리 끈적끈적 말도 안 되는데. 아, 토크온 진짜. 토크온에서 사회생활 한다는 새끼는 처음 들어보네. 진짜 대단한 새끼다. 진짜 삐뚤어진 새끼인데 거기다 모자라. 근데 야. 미안한데 네 이미지가 제일 삐뚤어진 그 사람인 거 알지? 네 존나 그냥 삐뚤어진 새끼야. 모자란데 자신감은 존나 쎄. 와, 진짜 그냥 그건부터 삐뚤어진 새끼가 씨발 독불장군이야. 삐뚤어진 거를 보네. 존나 웃기네. 아, 한 대만 존나 세게 한 대 때리고 싶다. 와서 쳐, 돈 많으면. 불러줄까? 새끼 많이 들어갈까? 아니, 근데 니아가 돈 많다며. 그러니까. 씨발아. 처마다 주면 안 돼? 돈 많다며. 존나 웃긴 새끼네. 아니, 돈 많다며. 말은 와서 쳐. 그니까 니 돈 많다며. 진짜 무능한 새끼다. 지가 정말 떠나는 무슨 뭔가 하는 일이 있고 직업이 있고 그러면은 보통은 여유있게 얘기를 해. 어? 맞지. 보통은 얘기를 한다고 임마. 근데 넌 지금 딱 보니까 100만원 줘, 10만원 줘 하는 거 보니까 아주 밀도 높은 병신 새끼일 확률이 높다. 내가 돈이 없어서 너한테 돈을 다 요구하는 거라고? 그래, 봐봐, 네 수준에 그렇게 생각해. 나오잖아. 야, 생기마 너 지금 피해 의식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그 자체를 그대로. 야, 아프면 병원을 가라. 여기서 사람들한테 허공에 소리 지르고 아무리 사람들한테 욕하고 네 해봐야 네한테 남는 거 1도 없어. 허공에 말 안 하고 결국은 넌 이런 무가치한 시간 속에 서서히 죽어갈걸? 니도 마찬가지야. 이 대화 자체가 아무 영향도 없어. 시팔 진짜.
아, 저 사람은 너 같은 장애인 새끼 욕하면서 돈을 벌잖아. 너 뭐 하고 있는데. 야, 생김아. 어? 너네 어머니 지금 직업 직장 나가시는데. 아, 그건 하지 말고. 배드립은 하지 말고. 개새끼가 밖으로 폭언 쳐하고. 배드립은 아니고요. 배드립은 하지 말고. 엄마 잘가 이러고 있는데. 기운신 장애인. 응, 아니고요. 새끼 어떻게든 방구다에 영덩이 하긴 뭐 상황 모르면 네 좆대로 생각하겠지. 불쌍하다 불쌍해. 아유 병신. 아 그냥 웃기다. 귀엽네. 저런 귀여워. 새끼들은 따로 격리 안 되나 진짜로. 귀엽다 귀여워. 거치 너 친구 없지? 그 미안한데 불쌍하다. 불쌍하다 표현해. 있는 건 저예요. 그 니들 얼굴 좀 보고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다들 거울 한 번씩 보고. 근데 네가 뭔데 남들 얼굴 보고 불쌍하다 마냥 이런 얘기 좀 해. 누가 누구를 불쌍해. 폄하할 자질 불쌍하게 하는 거는 내가 남보다 형편이나 처지가 나아야지 불쌍해 하는 건데. 너처럼 말할 수 있어. 너는 나보다 형편이나 처지가 좋지도 않으면서 날 불쌍해 하잖아. 난 웃긴 거야 그냥 니들 말하는. 남의 외모를 갖다가 평가할 자질도 못 갖춘 새끼가 누가 누구 보고 얼굴 갖다 들이밀어. 그래 네가 적어도 여기서 네 뭐 직업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라도 입증을 시키면은 어래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믿을 그게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 주장뿐이잖아. 막연한 주장. 그 입증을 함으로써 내가 얻는 게 뭐야? 얼마나 못났으면은 씨발. 전화 그러는. 아 여기서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얘네들한테 아, 잘 봐야 되니까. 아 이 새끼 말도 안 되냐. 와 진짜 족같다 근데. 말꼬리 거. 말꼬리 쳐잡는 거. 그러니까 발기하지 말고 마이크를 좀 키우지 마봐. 나오라 마이크 못 키워. 그러니까 남녀노소 다 혐오하네. 씨발. 나오라 말 좀 해봐. 아니 이 새끼 진짜 냉장고에 붙은 자석만도 못한 새끼야 진짜로. 저 존재가 증오다 증오 너는. 진짜로. 어디서 사랑받아본 적이 없는 거지. 그거 네 얘기 아닐까? 그러니까 얘 새끼가 고슴도치 마냥. 그거 네가 갖고 있는 그 잠 그 저기 아닐까? 네가 항상 네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아, 이 새끼 문장 구사력 봐 좆된다. 문장이 알겠냐? 너 문장 구사력 좆된다 진짜. 말을 못해 보니까. 어? 원래 사람이 욕할 어휘력은 때 어휘력은 지금 내가 봤을 때 중학생 수준에서 멈춘 것 같아. 원래 사람이 남을 욕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걸 욕하거든. 아가리는 말하고 싶어 뒤지. 너 약간 그거 같다. 경계성 지능 그거. 그지? 애매한 거지. 일반인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이제 저기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 애매한 그 어딘가 지점에 있는 애. 너 같은 애들이 제일 불쌍해. 나라에서 너한테 뭘 못 해주잖아. 그러니까 너는 네 수준을 올려야 되는데 계속 그러고 아 네가 아 여기서 사회생활과 정신과 의사 되셨네. 정신을 버리네 저 새끼. 아니 넌 왜 자꾸 사회생활이 왜 나온 거야? 아니 하고 싶나 봐. 전문의도 아니면서 아니 나오리가 토크온이 사회생활이래. 웃겨가지고. 아니 그냥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고 싶었던 그래, 거 그래 아까도 아니 내가 하고자 했던 말은 기본적인 저기 뭐야 저 사회성 있으면은 너처럼 얘기 안 한다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 내가 여기서 사회생활을 하라는 얘기를 그러면 네가 여기서 난 비하하고 욕하고 이런 게 사회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하니? 너가 먼저 했어. 아니 그러니까 너는 어딜 가나 그러잖아. 문제를 일으키잖아. 뭘 어딜 가나 그래 입증해봐. 맞아 아니야. 입증해봐. 뭘 어딜 가나 그러냐고 입증해봐. 아 근데 이런 존재랑 대화해보면 뭔가 가슴에 먹먹함이 온다. 야 니처럼 날 좋아하는 새끼 누가 못해. 그렇게 날 좋아할 것 같아. 아 가슴에 먹먹함이 와? 현실이 얼마나 씨발 십척났으면 타인한테 저러고 사는 거 자체가 너무 불쌍하다. 야 생김자라 내 네가 나 불쌍이야 그 처지는 아닌 거 같으니까 네 인생이나 좀 신경 썼으면 좋겠다 친구야. 너 인생이나 잘 돌아봐. 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인생의 유일한 동화줄이 네 토크온이지? 아니 난 행복 사람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수단? 야, 아니야 나 부모님 집 밖에 나가가지고 그 유일하게 네 혼자 대장질할 수 있는 그 시간? 오랜만에 들어와. 그 시간 동안 넌 남들한테 욕어도 처먹고 계속 불쌍하다는 얘기나 듣고 그럼 내 말 네 현실을 들키네. 너도 얘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내 말 안 듣고 네 얘기만 하고 있지. 니는 내 말 안 들으면서 나는 네 말 들어주길 원하냐? 근데 너 존나 내로남불이야. 너도 존나 내로남불이라니까? 니도 상대방 말을 쳐 들으면서 얘기를 해. 그래야지 상대방도 네 말을 들어주는 거야. 안쓰럽다 안쓰러워. 이제 내 마이크 꺼봐 지 말만 하잖아. 반장님 저 좀 내렸다 올려주실래요 반장님? 아 저거 음소거 풀라고? 내 마이크 왜 꺼? 생김자라. 아니면 무시하는 거야 그냥? 진짜 인간 취두부 같은 새끼네. 할 말 없으니까. 아니 저런 새끼들 어디 한 곳에다가 이렇게 격리시켜 놓은 다음 다 죽여버리면 안 되나? 근본 없이 욕하는 거 아무나 타격 없어. 나 백수 아니고 일하는 사람이고 오늘 쉬는 날이다. 하하 평생 엄마 간다.
어, 엄마. 아, 엄마 잘했다. 어, 엄마 일하러 가는 거 아니고. 어. 엄마 간다 존나 걔네. 그럼 어디 가죠? 볼일 있어서 나가는 거고요. 그 어머니 그 마트 시시코나. 근데 이거 남들이 오해할까봐 나는 겁이 나. 왜냐면은 뭔가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 가지고 사람들이 가지고 어? 왕따 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너가 이 사람들한테 다 시비를 걸었고 너가 이 사람들한테 전부 피해 의식. 미안한데 나 쟤들한테 시비 건 적도 없고 말도 안 걸었어. 어, 나 너랑만 대화하고 있고 나 너한테만 얘기하고 있다. 질타를 지금. 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라? 본인한테 책임이 있는 거야. 저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안 듣고 있고 니랑 대화하고 있다고 지금 나 한 세 번 얘기하는 거 같아. 완전 같은 새끼야. 아유 씨. 그러면 다른 사람 열 명이 나한테 얘기를 욕을 하는 신이 와서 니랑 대화하고 있어. 나와라. 어. 좀 그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젖된다 진짜. 자꾸 뭐 엉뚱한 소리 하는데 뭐 시비를 거니 많이 해. 나 니랑 대화하고 있다고. 니미. 아, 이게. 아, 진짜. 아, 상식 순. 진짜 웃음이 안 되는데. 이 새끼는 페데리고를 끊을 수가 없네. 너 그럼 원룸 사냐? 뭐라고? 원룸 사냐고. 아, 제가 원룸 안 살아. 네, 반지하 산대. 어디 살아? 내가 너한테 어디 사는지 왜 얘기해줘야 되는데? 하하! 어차피 방어기제가 좋대. 아, 이게 웃긴 거야? 내가 어디 사는지. 아, 이거, 이거부터가 자취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아, 나 자취 3년 넘게 해봤고요. 근데 어, 자취방에 어, 엄마가 같이 살아? 족대로 생각해. 자취방에 엄마가 같이 살아. 아, 너 약간 그러니까. 엄마 외출할 때 이런 거 메모지에 적어 놓지. 그지? 아닙니다. 어? 그 너 대학 생활할 때 너 이거 일일 캐스트 아니야? 엄마가 힘든다는 게 그 비밀. 어? 진짜. 이건 네 일일 캐스트잖아. 아 재미없어. 어 재미없어. 아들 와, 밥통에 밥있으니까 알아서 꺼내 먹어. 진짜 나오리 사람 놀리는 것도 지 수준에 맞게 놀리네. 근데 자취 3년 전에 어머니랑 같이 사냐고. 토크원에서 밥 벌어 먹는 새끼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냐? 엄마 간다. 귀엽다 귀여워. 엄마 간다가 재밌네. 귀여워 나오리. 근데 토크원에서 밥 벌어먹는 게 어때서? 뭐가 잘못됐는데? 어떻게든 밥을 해도 벌어먹. 대답을 해봐 생김자라. 뭐가 잘못됐는데? 존나 부럽잖아 솔직히. 백수 새끼보다 낫지. 아 솔직히 난 존나 부러운데 코트? 존나 부럽지. 아 저런 인생 1% 1% 못 버는데 나. 아 나오리 아 나오리 부럽냐고? 내 마이크 방금 켰거든? 아 나으리 부러워? 어 나 근데 부럽지? 미안한데 진짜 하나도 안 부러워. 나 일 내 일 하고 있고 아. 그래도 뭐 많진 않지만 야 300 중후반 이렇게 받고 있고 나 열심히 내 나름대로. 너는 엄마한테 용돈 받는 게 네가 일한다고 생각하냐? 아니 나오라 나 용돈 안 받아. 어 왜? 너 메모장에 적힌 거 저거 일일 캐스트 하면 엄마한테 5,000원씩 받잖아. 너 나오라 저 식상하니까. 아니라고 해봐. 어? 근데 당연. 아니 난 내가 생각하고 싶은데 생각할 거야. 그... 네가 입증한 게 하나도 없잖아. 네 저렇게 놀리는 거 미안한데 수준. 내가 네 말 왜 믿어야 돼? 네가 일하고 있다는 거. 난 네가 일하고 있다는 거 못 믿어. 그러면 아니 그니까 네가 어떤 너 같은 새끼를 어떤 고용주가 너를 뽑아줄까? 난 아니라고 봐. 사회성 떨어지지 사람들한테 응대도 못하지 병신 언어구사력 개병신이지 중학생 수준에서 발달이 멈췄는데 너는 나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너가 경계성 지능 그거라고 봐. 그게 아니면은 네가 이렇게 사람들이랑 이 시간까지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봐. 어떤 고용주가 너 같은 개병신을 뽑아. 그렇지 않아? 너 친구 없잖아. 솔직하게 너, 말해봐. 너보다 많은데? 입증해봐. 어. 네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네 친구 같지? 그러니까 입증해봐. 저거 봐,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다른 식으로 비즈니스 관계 너는 특이하다니까 보니까 아 다른 애 같아. 내가 봤을 때 저 진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중후반에서 멈춘 거 같아. 어떻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하냐? 어떻게 얘기하는데? 봐봐 저거 봐 말 더듬고. 그러니까 말해봐 다른 사람도 어떻게 얘기하냐고. 네 얼굴 안 보이니까 마음껏 씨부려도 될 것 같지. 근데 보인다니까 네 모습이. 아니 그러니까 모니터 너머에서 골방에서 매일같이 딸치고 딸친 휴지 쪼가리 냄새 맡고 쓰레기통에 쳐버리고 그런 네 모습이 그, 보여요. 그 네 얘기 아니야? 어? 그럼 무가치한 시간 속에 서서히 넌 죽어간다니까 병신아. 그러니까 남들 말도 좀 듣고 그래. 마음을 열라고 개병신아. 어? 마음을 열라 이 지랄하네. 어, 지가 뭐 상담 심리가야? 전문이야? 토크원에서 뭐 하루 종일 사니까 네가 뭐 정신
정신과 의사되고 상담 심리소되고 정신과 정신과 근데 남들한테 오해받을까 나는 그게 좀 겁이 나. 아니 어디 뭐 대학교도 안 나온 새끼가 시비도 네가 걸었고 이 방에서 모난 정은 모난 돌은 넌데 시비도 남들이 다 너 하나만 가지고 왕따 시키는 것처럼 보일까봐 부족한 애 데리고 노는 것처럼 보일까봐 아. 근데 우리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들 계속 스트레스 받게 한 거야. 그냥 여기 정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야. 그러고 난 시비 건 적 없고 저 새끼가 먼저 시비 걸었기 때문에 싸운 거야. 거고 그 중간에 다른 사람이 정치질을 해서 다른 사람들 어떻게 나한테 시비 걸었어 말해봐. 그냥 이제 나 제 나는 매일 전나 그냥 이제 매일 전 그냥 이제 아 들어봐 그냥이라고 안 했어 들어봐 어, 목소리 커지는 거 봐 흥분해가지고 진정해라 진정해라 얼굴 빨개져가지고 싸우고 있었는데 모니터 앞에서 귀 빨개져가지고 아니 속보는 이거 국룰이냐 얼굴 빨개지고 똑같은 말만 존나 해야 되네 진짜 애새끼들 다 똑같이 무슨 녹음기 틀어놓은 거냐 마냥 토마토 막 이런 얘기 하나 쭉? 그래 얘기해봐 아, 그래 좋아. 말해봐 근데 생김자라 네 말에 앞뒤가 존나 다르게 너 토콘 자주 안 한다면서 뭐 토콘 특이를 자꾸 너 토콘 아, 얼마 안 한다며 오랜만에 왔다 뭘 이런 거 할 때 하니까 어, 네 말에 존나 앞뒤가 다르다니까 무슨 덩어리라고 그래 그러니까 오랜만이라는 기준이 한 달 이렇게 넘어서 들어왔다는 얘기지. 그전에도 했을 거 몇 번 했을 거 아니야? 머뭇거려? 이발 말에 그냥 아, 사람이 머뭇거릴 수도 있지 사람이 그래, 말하려면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근데 사람이 말하려면 흥분하고 하면 버벅거릴 수도 있는 흥분도 할 수 있고 다, 목소리 음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런 건 알겠는데 어. 왜 남들이 하는 얘기 1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냐는 얘기지 아, 그게 그 병의 특징이래 친구야 그러니까 봐봐 받아들이는 거는 합당한 근거가 있고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야지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네가 말하는 거지. 것도 합당한 근거가 없잖아 니들은 그냥 뭐 엄마 없냐에 뭐 엄마가 뭐 이하로 강해 그냥 니들이 얘기하는 게 다 병신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는 거지 아니 내가. 근데 보니까 너는 발전이 없다 아무리 지금 긴 시간 동안 얘기 다시 도루마보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네 병 때문이야 진짜로 어. 근데 나오라 니는 병 없는 것 같지 그 약을 먹어 너도 병 있어 어? 똑같이 약을 어. 먹어 약을 먹고 이거 하자 있는 새끼야 나오라 생김자님 병신 같아요 아, 근데 병신 같아요 생김자님 아니 아 잠깐만 근데 이거 저 아 저 새끼 아 씨발 좀 모자란 새끼라서 씨발 뭐라고 너무 심하게 말도 못하게 미치겠네 아 고마워요 진짜 장애인 괴롭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아무튼 저 아 근데 그러지 마. 그러니까 착한 사람도 있는데 너 같은 새끼들도 있는 거지만 여러 사람이 너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잖아. 남들이 오해 산단 말이야. 어. 아니 오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괴롭히고 있어. 팩트야. 어. 그러니까 너가 괴롭힘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 아니 니들이 지금 다 같이 하는 괴롭히는 거지 뭘? 하잖아 지금. 뭐라고? 니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너네들이 지금 하는 거 자체가 괴롭힘이라고 팩트라고 어. 생김자는 왕따래요 근데 뭐 처음부터 내가 다 골쳤나 저 새끼가 이리저리 시비 걸고 다니고 자꾸 눈치치는 소리만 나불대서 그건 맞아 근데 자꾸 허언을 부리잖아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시비를 걸진 않잖아 나도 나 그 시비 안 걸었어 그냥 나는 매미랑 싸우는데 주변에 있는 애들이 괜히... 나한테 지랄하니까 나 그걸 맞대 아니, 나는 솔직히 말해 괜히 좀 뭔가 죄책감 생긴다 진짜 모자란 게 보이거든? 엄마 징징대는 생김 저 사람 그냥 또라이일까 봐 무섭다 그러니까 그냥 진짜 찐따 병신이면은 이렇게까지 올 일이 아닌데 얘는 좀 많이 모자라네 진짜 진짜 또라이일 수도 있어 아니, 생김이 아니라 몇 살이에요?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말하는 걸 좀 듣고 수용을 해 자꾸 아니라고 빡빡 우기지 말고 사람들이 그렇다는데 이유가 있어서 말하는 건데 울고 있는 거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매도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지 엄마 보고 배운 거지 뭐. 아이씨, 아 배드립이네. 선 넘었다. 생김절님. 우다 우다. 지능이 좀 낮으니까 아이고. 자꾸 저런 건데. 지능 낮다고? 야 우다. 운다 운다. 어. 우라? 너보다 자격증 많고 어, 아는 거 많아. 나오라. 해봐. 너 지금 너 나 얼굴 보고 만나면 내 입증해 줄게. 내가 자격증 다 들고 네 얼굴 보는 앞에서 보여줄게. 그렇게 할래 나오라? 자격증 뭐 있어요? 그렇게 할래 나오라? 자격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뭔가 남들에 비해서 보호받아야 될 그런 증이 있겠지. 뭔 보호를 받아. 어. 보호 드립치고 있네. 우와, 아침부터 토론이나 처하는 주제에 말이 많아. 근데 그거는 님도 그래요, 근데. 네, 그것도 그래. 아, 나 보면서 그래. 별로 너도 그래. 네, 죄송합니다.
왜 강연? 아니 재밌게 놀면 되지 뭘 따지는 말이야. 아침에 똥방댕이 부지고 토크하는 건 다 똑같은 거라고 지금. 아니 여기 있는 방에 있는 사람 다 똑같으면서 무슨 자기는 안 하는 것마냥 얘기 아니야? 존나 웃기네. 그걸 네가 했어. 그래, 너 그때 저희는 했어.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생긴 했어. 네가 토크온 한 번에 뭘 안 했는데? 아니야 했어. 아까 했잖아. 언제? 아까 했어. 야 토크하는 새끼들 다 이러냐? 토크하는 새끼들 특징이 이거야? 이랬잖아. 맞아 맞아 그건 맞아. 아 그래 그 랩넘벌 존나 심해. 그래, 아니 그거 그러니까 그거 인정해? 어 인정하는데 근데 그거 인정하는 데가 나오면 안 되지. 아 인정해. 이것도 네 방어 기제 중에 하나야. 아니까 그러니까 계속 몰아가지 말고 인정하는데. 몰아가는 게 아니라 야 너네도 인정. 아니 인정할 거는 니들도 인정해야 되는 게. 초딩 논리야. 딱 거기서 멈춰 있어. 나도 잘못했으니까 너도 잘못했잖아. 하는 거 똑같아 안 똑같아. 나도 잘못했는데 너도 잘못했잖아. 나올 인정 말. 야 내 묻는 말이 대답해 봐. 니 인정이 안 해. 인정이 안 해. 토크 얼굴 빨개진 거 같아. 이거 말대로 하는데. 인정해 안 해. 인정해. TV도 보지 마 이거 이거. 인정해 안 해. TV도 보지 마. 나 웃긴 게 지 인정하는 건 안 해. 토크 안에 사람들이 있잖아. 인정해 안 해. 귀엽긴 해 진짜. 인정해 안 해요. 인정해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특징들을 갖추고 있으니까 내가 자꾸 너를 좀 이렇게 낮게 보는 거야. 뭐래 돼지 새끼가. 왜 저래? 어... 그러니까 너는 애초에 저렇게 깎아내리잖아. 그러니까 욕을 처먹는 거라고. 내가 이목하고 지랄했잖아. 하지 마. 하는 되지 마. 네가 하는 거 괜찮고 내가 안 돼? 다른 사람 다 터졌다. 터졌다. 그 미안한데 나 여기서 지금 그 뭐냐 지금 인천이랑 얘기하고 있지. 니들 사실 마이크 다 내리고 있었어 아까는. 알겠어. TMI야. 그래 TMI긴 한데. 근데 어쩌라고? 그니까 왜 나한테 관심을 주냐고. 난 나월이랑 대화하고 싶은데. 너가 끄면 되잖아. 너가 켰잖아. 아 오케이 끌게 끌게. 내가 끄면 되겠네. 무식한 새끼 아니야. 장애인 같은 새끼. 그럼 나도 너 소리 끄면 되나? 아니 넌 그냥 안 껐. 넌 안 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너는 나랑 얘기하고 싶잖아. 나는 그치. 나는 너랑 얘기할수록 뭔가 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 내가 너 괴롭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 사람들한테. 난 그게 아닌데. 그럼 대화하려 그랬잖아 아까도. 근데 네가 계속 그런 식으로 목청 넣고. 아니 근데 그 뭐지? 여기 사람들 많아. 너랑 나랑 얘기하는 거는 너무 이기적인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얘기하는 아, 그치, 그게 있는데. 그치, 맞지. 어. 그래. 어, 가끔씩 얘기하자 그러면. 너부터가 아주 편협한 새끼네. 불쌍하게. 아니 우리나라 그 복지 수준 높아지지 않았나? 왜 이런 애가 방치돼 있지? 사각지대 있나 보지. 어, 나 처음 맞은 새끼가 빠개네. 아니 고짜리 나랑 계속 대화하고 싶어? 왜 말하기 싫다면서 자꾸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어... 누가 어떤 고용주가 이런 모자란 새끼를 써요? 아 나 안 모자라고 일 잘하는데? 근데 내 할 일 주어지는데 잘하는데? 아니, 직업이 뭔데? 그냥 귀엽네. 뭔 직업 하는데? 코트님 잘생겨.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근데 자꾸 얘랑 얘기하면 내가 얘 무슨 논란 생길 것 같아. 무슨 부족한 사람 괴롭히는 사람처럼. 그래요 괴롭히지 마시고 그만 그만해야겠다. 야 이제 저기 그만 에이. 얘기하자. 나도 너랑 에이. 얘기하는 게 두렵다. 그래요. 왜 남들이 너를 괴롭히게 만들어? 그것도 능력이다 평시. 야 이거 개소리 하지 마. 성향이 애닝 같죠. 개소리 하지 마시고. 진짜 아픈 사람인가? 내가 봤을 땐 아픈 사람인 것 같아. 어디가 많이 아플까? 근데 진짜 내 가정대로 그런 사람 좀 뭔가 부족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남들한테 이렇게 시비 걸고 남들한테 피해 주고 다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아니 근데 니들 존나 웃긴 게 뭔데 그거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대해야 되나요? 건 적이 없다고 니들이 건지 네 말투가 존나 띠꺼워. 아 띠껍겠지 화가 났으니까 마이크 내린다면서 다 듣고 있는데 시비에 거는 그런 말투라니까 그니까 그 말투겠지 자격이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어 본인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안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방에 들어온 시점이 이 방에 있는 구성원들이랑 너랑 싸우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아니 생김자님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남들한테 많이 욕을 드세요? 이러면서 물어봤는데 너가 거기서 이제 흥분한 상황이 아 근데 야, 나 지금 근데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 솔직하게 얘기할게 어 나 진짜 솔직하게 얘기할게. 내가 처음에 들어와서 약간 그냥 존나 막 시비하고 싸운 거 인정하거든? 어. 근데 이제 그냥 아까 시비 안 걸었다며. 시비. 그럼 아까 지금 솔직하게 팩트 얘기할 테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존나 들어와서 그냥 시비. 근데 솔직히 너네 존나이랑 나랑 싸운 건 내가 시비 먼저 건 아니야. 둘이 얘기하다가 어쨌든 싸웠어.
싸우게 되는데 주변에서 자꾸 꼬투리 잡으니까 이제 나도 그냥 주변 이제 다 시비 거는 싸운 거야. 너랑 나랑 기억하는 그 지점이 전혀 다른데. 그래서 나홀이 들어왔잖아. 그때 이제 내가 그냥 얘한테 시비 걸고 싶었어. 그래서 그냥 무슨 아무 말이나 없는 말이나 한 거지. 아니 우리 근데 이제 꼬투리를 잡았잖아.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 그러니까 약간 그런 컨셉을 잡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나도 몰입이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도 몰입이 되니까 이제 그 흥분이 된 거지. 아니 몰입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자꾸 꼬투리를 잡았잖아.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아. 너, 결국 너는 이제 나한테 먼저 네가 시비 건 인정을 했다 이거네. 그지? 아니지 아니지. 그러니까 너가 나 뭐야? 그러니까 난 너한테 너가 들어와서 너한테 시비를 걸고 싶었는데 근데 네가 나한테 먼저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전병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네 들어오니까. 전병이가 이제 몰아갔지. 얘 뭐 이러고 있는데 얘 욕 좀 해달라. 그래서 네가 나한테 욕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 마이크는 왜 이렇게 큰 거야? 똥꼬에 마이크 넣었어? 어디 넣었냐고? 네가 말하고 싶은 논점이 뭐야 자꾸. 네가 잘못했다는 거야? 잘못을 안 했다는 거야? 아 내가 잘못한 부분 그러니까 너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내 잘못 100%는 아니란 얘기라고 내 말은. 아, 네. 100%는 아닌데 그러니까 네가 먼저 잘못한 건 맞잖아. 아니지 내가 난 정병이랑 둘이 일방적으로 1대1로 싸우고 그래. 내가 먼저 시비를 건 건 아니라고. 네만 욕한 건 아니지 우리도 욕했지. 아, 아픈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 성격이 안 좋아. 아, 나 성격 좋아.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한 거지. 아니야. 그게 네 성격 맞아. 아니, 자꾸 그러니까 네 생각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거 좀 들어주면 안 돼? 아, 들어줄게. 얘기해봐. 병원에 대가리 쳐 찍어버리기 전에? 야, 그런 식으로 욕을 하지 말고 그냥 그렇지. 얘기를 하라고. 너는 남 말 들어줄 생각 없고 네 말만 항상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나는 이 환경 보면서 좀 약간 그 느껴지는 게 그 어렸을 때 실험하잖아, 양파한테. 양파한테 욕하고 그러면 그 양파 썩어버리고. 사랑받고 좋은 얘기 들은 양파는 잘 자라고. 아니 나오라 제발. 아, 너는 썩은 양파네. 아 근거가 있는데 그거. 그냥 탈독감 1도 없으니까. 아니야 그건 근거가 있다니까. 하지 마. 결국 너무 영양가 없어. 그거 초등학교 때 다 한 번씩 해보지 않나? 근데 너 존나 생각하는 게 꼬여니까 존나 부정적이야 근데. 사람이 얼마나 과정이랑 환경이라는 게 중요한지 이제 좀 또 느낀다 야. 호짜 근데 네가 할 소리는 아닌 것 같다. 엄마 간다. 엄마 대체 어디 가는데 자꾸 감독하노? 근데 진짜 엄마 어디 간 거야? 입장만 생각하네. 그러니까 저 새끼를 애초에 이 대화에 배제시키고 하는 게 맞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아 생김잘 X 같다. 엄마 이기적인 새끼. 이렇게 찐텐으로 미움받기 어려운데 사람이 그러니까. 혐오해버리네. 환경이 진짜 아픈 사람이면 어떡하냐. 아, 저게 진짜 제 성격이라니까, 저. 근데 재밌다고? 분홍정자님은 귀엽네. 분홍정자님은 뭐요? 분홍정자님 잘한 거 없어요. 뭐요? 당신은 늦게 들어와서 이것도 못 보고 있다가 갑자기 저 사람한테 남들이 공격하니까 공격하는 그런 스니키스를 했습니다. 정말 마이크부터 너무 크고 말하는 게 이건 스니키스예요. 스니키스. 그저 물타기. 내가 저 사람을 보호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요. 님은 스니키스 하셨어요. 그래, 뭐냐면 이제 여론에 편승해가지고 남들이 욕하니까 욕해도 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꿀잼이. 나한테 욕해도 되는 어떤 그런 자격이 부여됐다고 생각해갖고 그거 디스하는 거. 원래 그런 게 꿀잼입니다. 다 족밥 래퍼들이 그 족밥 래퍼들이 하는 행동이거든요. 분홍정자 족같긴 했어. 역겹긴 해. 처음에 이 강의 먼저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정이 동조가 되고 나름대로 좀 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맞아 하면서 이 지랄하는 거 보니까 왠지 님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우리가 그래도 님이랑 똑같은 수준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런 거 있었어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나 들어와. 오늘 임해놓고는 분홍정자님은 인생을 좀 정당하게 정직하게 자기 어떤 그 주체적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는 굉장히 주체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죠. 남들이 욕하니까 그거 들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아니요, 들어와가지고 저도 정직하게 때리고 싶었어요. 개 씨발 푸시년 말꼬리 잡. 님 같은 사람 때문에 제가 더 뭔가 방어 기제가 펼쳐주잖아요. 아니 방에 뭔가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네. 와봤는데 한 명 때리고 있길래 나도 한번 때려봤는데.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라고. 그게 마녀 사냥이에요. 예? 전혀 앞뒤 사정, 전후 관계 이런 거 없이 그냥 남들이 때리고 있길래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진 돌에
저 친구가 진짜로 예? 진짜 기능을 상실했을지 어떻게 알아요? 걔는 관종이라서 기능 상실 안 돼요. 아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외람된 말이지만 아니 너는 네. 끌게 이제 재미없어. 다 가지고 놀아서 지금 재미가 없어. 단물 다 빨렸네. 분홍정자님. 네? 왜 이렇게 군중 논리에 호소하세요? 네? 뭐가요? 왜 군중에 하나가 되고 싶어 하세요?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돌 중에 나도 돌을 하나 던질 수 있잖아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죠. 그냥 왕따 잘 지키는 일진이네. 아니 근데 쟤도 좀 맞을만해.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맞을만하더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님이 욕할 그 자격이 주어지냐 이 말이죠. 왜냐면 님이 끼지 않고 듣기만 했었으면은 우리들끼리 얘기하고 끝났을 일이에요. 그지 않아요? 그런 거 같지 않던데 보니까. 그럼 님이 나서서 뭘 했어요? 똥꼬를 마이크에 집어넣느니 어쩌느니 그딴 얘기나 했잖아요. 유치하고 천박하게. 왜 우리 수준 다 떨어뜨려요, 님이? 마이크가 너무 크고 또 생긴살이 또 쳐맞을만 하니까 저도 한마디 한 건데 그걸 왜 님이 따져요? 님도 따질만 하니까 따지는 거죠. 목소리는 어떻게 기억해 보려고. 하다,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도 한마디 못합니까? 아니 뭐 한마디를 못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주체적으로 행동 안 하고 싶어 빨갱이 새끼만 그, 남들이 때리니까 다 같이 때려요. 그 님도 때려요. 그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는 책임이 자유가 거예요. 있는 건 알겠는데 님이 자, 했던 행동이 잘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잘 안 했으면 네가 어쩔 건데요. 이러면 나한테 욕을 처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와, 욕 잘하세요? 욕쟁이에요? 아, 무서워. 무도리 진짜 씨발 개피고 싶네. 무서워 죽겠다. 님이 어떻게든 귀여운 척 해보려고. 포콘 욕쟁이구나. 포콘 욕쟁이라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욕 잘한다네. 욕 얻어먹는다네 내가. 욕 잘한다고는 안 했는데. 분홍정자님 엄마 언제 내가 가요? 내가 욕 잘한다 했어? 미팅형님은 가족을 사랑하지 그, 않나요? 지금 님도 좀 약간 분석해보니까 끄트머리에 이응을 붙이시네. 낭, 당, 예? 미팅형 미친놈님은 그 그게 엄마, 귀여워 보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자라 보여요. 분홍정자님 모자라 보여. 모자라 보여. 아 이제 네. 내가 처맞은 거야? 패드립 치세요 분홍정자님. 생김자라 미안하다. 너보다 더한 새끼가 있네. 아 씨발 이제 내가 처맞는 거야? 둘이 어? 잘 어울린다. 둘이 손잡고 나가면 딱 맞겠다. 짝 하나 맞으면 됐네. 아, 근데 진짜 두 분이서 결혼하셔가지고 사회와 격리를 좀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여자 부배도 아니고 왜 이렇게 모자란 척을 자꾸 하는 거야. 홀리 쉿 홀리 와. 갑자기 미친 척 해버리네. 저게 진짜 관계야 근데 진짜로. 존나 천박해 보여 씨발 연기야. 천박하면 어쩔 거냐고. 어쩔 순 없지 병신 새끼야. 욕처럼 가만히 있어 이 병신같은 새끼야. 싫은데 씨발아. 화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진정해라 좀 더. 싫은데 씨발아. 가만히 안 있을 건데. 가만히 있게 해줘? 또라이 같은 새끼야? 병신 같은 년이. 가만히 있게 해봐. 어떻게 할 건데? 뭐라고? 어떻게 할 거냐고 네가. 뭘 어떻게 해 씨발년아 욕처먹는 거 어떻게 해준 다음에 장애 순간 진짜. 자기 목소리 찐 목소리 나오네. 나왔다 흥분했나 보다. 병신 새끼가 욕처먹을 짓에도 욕하는데 지뢰밭에서 사람이... 탭댄스 추는 소리 하고 있는 장애 새끼도 아니고 뒤집어 또라이 같은 새끼야? 수박으로 네 대화를 으깨고 싶어 병신 같은 새끼. 당첨 아스팔트 틀어놓고 잡아뜨린 다음 대가동 사커킥 쳐갈기기 전에 미친 새끼야. 아니 전투력이 있으면 전혀 싸우면 안 되는데. 예. 왜 자꾸 말투로 놀려 장애 새끼야. 너랑 나랑 욕하는 거 똑같은데. 너 새끼 욕쟁이 따라 안 해. 따라 안 하는데 씨발아? 넌 진짜 욕쟁이도 오면 쳐맞고 욕하잖아. 따라한 거 입증해봐. 니 지금 말투. 내 말투로 왜? 내 말투가 어때서? 욕쟁이 따라하는 말투. 네 말투도 욕쟁이 따라하는 거 같은데? 어쩌라고. 넌 어쩌라고. 난 뭐라고 말해야 돼 장애인 새끼야. 자 저기 거울 오늘 거울 지려주잖아 할 말 없잖아 네. 지금 병신아. 어깨 소문이지 마 이 진따야. 안 올렸어 병신아. 오늘 둘이 나가서도 한 명이 씹히고 없나. 예. 오늘 이 투기장은 여기서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네네. 너무 개판 예. 개판이다 개판. 예. 병신 키보드 반쪽으로도 안 된 새끼야. 존나 부들부들하네. 부들부들 안 됐네. 아, 오늘 이 콜로세움은 여기서 검투사의 두 검투사의 대결을 좀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다들 연상 새끼가. 아니 좀 정상적으로 수다하려는데 병신 같은 바퀴벌레는 한 마리 기어다니니까 밟을 수가 없네. 뭐야 이 멍청한 새끼야. 나한테 말하고 있는데 장애. 내가 생각을 못 하냐? 뭐 아니야? 뭐라고 생각 안 하는데 장애 이 새끼야? 아까 사람들 말은 아, 어떠했어? 나 안 싫어. 장애 이 새끼도 아니고. 어떻게든 이기려고. 어떻게든 아, 이기려고 안 했는데. 자 그만들 하시고. 예 이제 저 좀 불금인데. 보지에 정군을 복귀하고 아~ 있는 거 아니야? 아이고. 와 이거 약간 투레 아니냐? 그... 오전 게는 좀 아니지. 아 죄송합니다. 좀 아니다. 고소해 고소해. 얘는 가족도 없나 봐. 근데 따지고 어? 보면 저 새끼도 아까 잘생김한데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성기 욕하는 애들은 가족이 없어? 너도 했잖아 병신 새끼 어, 아까 가족을 사랑하는 애들은 그런 말 잘 안 하거든? 똥구멍에 마이크 넣었냐 또라이 누나 네가 아까 그거는 이제 말했다 너무 울리니까 근데 그런 말 안 하나? 하긴 했네 그러면 왜 하는데 자자자 너도 저기... 안 된다니까 내로남불 X된다니까 너도 새끼는 뭐 왜 할 말 없지 제대로 얘기를 할 말 없지 근데 근데 솔직히 반박은 없잖아 장애 새끼 할 말 있는데? 해봐 자자 저기 너 배워씨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인행 필요하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 한 사람 나의 스승이 있다 뒤돌아보는 태도 예 그 다들 좋은 오늘... 하루들 보내시고 예 오늘 그 콜로세움 콘텐츠 예, 잘 봤습니다 좋은 하루들 보내십시오 여러분들 네, 고생하세요 예. 네, 코트님 들어가세요 꺼져 아 좀 아 너무 길게 했다 예. 어 가지마 아니 방송 1시간 더 오버했는데 가야돼요 가야돼요 예. 명분이 있어야 저도 방송하지 않겠어요 예. 공짜로만 너무 다들 보시려고 하시고 사실 약발방이 제가 좀 기피하는 컨텐츠예요 좀 너무 자극적이라서 예 그런데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예. 이렇게 현타가 올 때 여러분들께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예. 000이라도 채우면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